제네시스 G70. 컬러가? 크림 컬러인가? 제네시스 G70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버튼은 여기 있고, 트렁크 공간이 오 생각보다 조금 깊어 보입니다. 오. 부드럽게 닫혔고, 앉아보면 G70을 한번 앉아봤는데, 여기 아래쪽에 시트를 조절해서, 아, 핸들이 좀, 핸들 그 림의 두께는 BMW보다는 좀 얇은 느낌입니다. 하지만 잡는 느낌은 나쁘지 않고. 기어봉. 드라이브 모드, 전기, 커플도 앞자리는. 이 정도 영상으로 찍고 뒷자리로 가보겠습니다. 앞쪽을 운전이 좀 괜찮은 자세로 만져 놓은 다음에 뒷좌석으로 가볼게요. 으쌰. 오, 뒷좌석에 특이하게 이렇게 무릎 부분을 이렇게 파 놓았습니다. 파가지고 무릎이 닿지는 않네요. 닿지는 않지만 등받이 각도는 조금 이제 서 있는 편이고, 어, 단거리 이동할 때는 뭐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생각보다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, 참고로 제 키는 177이고 좁다 좁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타보니까 크게 모르겠습니다. 이거 잠깐 타보고서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 이거는 진짜 높네요.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, 폴도 두 개 딱 들어있고, 뒷좌석에서 제네시스 G70 실내 모습입니다.